인사해줘.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난쟁입니다. 네,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제품, 제가 좀 신박한 걸 들고 왔어요. 일단은 들어있는 거는 가방, 바로 태블릿입니다. Wacom Intuos 태블릿. 태블릿을 왜 샀냐면, 네,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설명, 이제 게임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뭐 띄어 설명을 하거나 눈쟁전자일 때 가끔씩 제가 게임용 컴퓨터에 제가 띄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저어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는데, 마우스 컷으로 하기에는 어려워가지고 깔끔하게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게임용 컴퓨터에서 연결을 해서 쓸 태블릿을 산 겁니다. 근데 나 태블릿이 한 2, 30만 원할줄 알았는데 제일 저가형은 얼마 안 하더라고요. 이거 가격이 하나 8만 얼마 정도밖에 안 합니다. 제가 몇개 그냥 대충 찾아봤는데, 보급형 모델, 이거는 이제 기울기하고 뭐 피랍이 조금 스펙이 낮고 기울기는 인식이 안 되고, 좀 고급형 막 30만 원 넘어가는 제품들은 기울기 인식도 되고 피랍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되고 크기도 판 크기도 크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싸요. 굉장히 싸고 기능이 별로 없어요. 근데 생각보다 뭐이 정도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산 겁니다. 무선 연결되는 제품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 무선 연결은 아예 필요 없어서 유선 연결되는 제품만 샀고요. 일단 한번 연결을 해보죠. 이렇게 케이블 꼽으면 되고요. 뭐 별거 없네요. 저 어차피 양손잡이라서, 이거는 왼손이거든요. 제가 만일에 오른손잡이면 이거 여기 놔두고 마우스 셋 하다가, 아씨, 설명할 때 이거 다시 이렇게 놔둬가지고 이렇게 하고 했어야 되지만, 저는 왼손으로 연필을 쓰고요, 오른손으로 마우스를 씁니다. 양손잡이에요. 그래서 왼쪽에다가 이걸 세팅해두고 쓰면 위치 옮길 필요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해보도록 하죠. 아, 단점이 하나 있네요. 아, 이거를 오른손잡이 특화를 시켜놨다고? 케이블이 일자가 아니고 왼쪽으로 갑니다. 근데 저는 왼쪽에 설치하니까 오른쪽으로 다시 케이블을 꺾어야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끈 같은 거 오른손잡이 특화네? 마음에 안 듭니다. 뭐또 써요? 태블릿 드라이버 승인 와콤 인티어스를 설치하세요. 펜 위치 잡기. 오. 오케이, 꿀. 아, 이게 마우스 그거대로 가는구나. 그림판. 여기서 여기로. 오, 좋은데, 이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660 Ti, 1660 Ti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제 엔비디아가 글카를 어떻게 부르냐면, 여기가 이첫 번째가, 어씨, 뭐야, 이거. 아니, 좀 적응이 필요하겠네요. 첫 번째가, 3D 그림판 해볼까요? 오. 호. 아니, 장난해요? 오? 장난해? 나랑 지금 장난하자는 거야? 장난 나랑 지금 하냐? 이걸로 배그 하자고요? 한번 들어가 볼까? 야, 근데 나 왼손잡인데 이걸로 배그 어떻게 하냐? 그럼 내가 이걸 이래야 되잖아. 장난해? 나랑 지금 장난하자는 거야? 오버워치 연습장. 아니. 아니, 이게 에임이, 이거 세팅 그거 할수 없나? 이게 펜안 미끄러지게 하는 세팅이 있을 텐데. 통신보드, 펜, 마우스. 마우스. 됐다. 이걸 오케이. 아, 이걸 오케이. 아, 네. 펜으로 하는 게임은 나중에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와꿈 산거 그냥 적당히 그림판 용도로 사용하기엔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걸로도 잘 그리시는 분들은 그림도 그릴 수 있을 테지만, 저는 그림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림을 못 그립니다, 이걸로는. 아무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걸로 지금 당장 게임할 마음이 없거든요. 나중에 와서 이거는 할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러분.
안녕. 이걸 어떻게 게임을 해?